있는데요. 먼저 창녕 WFC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혜진 골키퍼, 송민희, 정혜지, 김진희, 정가은이 주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민 스포츠 토토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종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광민정, 올 시즌 양 팀은 두 차례 맞대기로 있었고요.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녕 WFC 입장에서 1부 1패. 네. 네. 네, 공의 바운드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일할 것 같습니다. 슛! 골키퍼 정면으로 안깁니다. 속도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위협 선수고요. 골문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슈팅!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손아람 선수의 프리킥이 원바운드로 골문에 꽂혔습니다. 네, 지금 사실 골문 앞으로 강하게 붙인 프리킥이 네. 네, 어떤 선수도 지금 터치하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 공이 바로 지금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골키퍼 키를 넘겨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창녕 WFC가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무도 맞지 않았고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인조잔디의 어떤 비온 인조잔디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네, 사실 근데 구미 선수들이 지금 창녕 공격수 3명을 모두 놓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합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창녕 WFC의 벤치 모습입니다. 네, 연결 잘 됐죠? 슈퍼스 연결됐고요. 슈팅! 선방합니다. 다시 한번 최유리 오른발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또 구미의 파상 공세가 굉장히 날카로워. 자, 유영아가 볼 살려냈고요. 네, 박민영. 얼리 크로스. 네, 크로스. 헤딩! 김상훈! 네, 지금 김상훈의 득점. 네, 강민영 선수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요. 또 김상훈 선수 사실 그 볼을 향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헤딩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약간 흥분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도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곧바로 동점 균형을 맞추는데요. 네. 전반 30분 김상은의 헤딩골이 터졌습니다. 네, 마치 2002년에 그렇죠. 이탈리아전에 안정환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헤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백헤딩을 네, 넣었기 때문에 네, 김혜진 선수의 손에 맞았지만 예측하기 힘든 그런 헤딩이잖아요. 네, 사실 헤딩은 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골키퍼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또 저렇게 백헤딩을 연결하면은 골키퍼로서는 상당히 막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저희 중계석에서 정확하게 일자가 되는 각도였잖아요. 네. 크로스가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저도 2002년에 그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이 생각이 자 열렸는데요. 네, 지금 최유리 선수 최유리가 빠르기 때문에 혼자도 올라갈 수 올라갑니다. 있거든요. 네. 앞쪽으로 슈팅 연결했지만 빗맞았습니다. 네, 이번은 조금 마음이 급했던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소 슈팅이 빗맞으면서 깔끔하게 잡아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양 팀의 스코어는 1대1이고요. 정말 창녕이 예기치 못한 선취골을 얻어냈고 전반 31분에 김상은 선수가 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경기 후반전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창녕 WFC의 선취골로 시작됐고요. 후반부터 길게 쳐졌지만 비슷한 위치 안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원터치 패스 돌려줬고요. 골문 앞에서 왼발 슈팅! 하지만 크로스만 넘었습니다. 네, 최유리 선수 볼을 터치하지 않고 자, 젖히지 못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최현지 선수의 플레이어인데요. 크로스! 발됐습니다! 여기서 막아냈고요. 엄상은 네. 볼 경합 김상은이 잡아냈고요. 앞쪽으로 전진 패스! 김예진이 나왔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초반 양 팀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전진 패스! 왼쪽 돌려줬고요. 오른! 왼쪽 타이밍 바로! 슈팅! 아쉽게 빗나갑니다. 네. 지금은 달려들어가는 속도에 정확하게 맞게 사전 인터뷰한 선수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느린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은 김혜신의 프리킥 올라갔습니다. 날카로운데요. 헤딩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두 선수 잘했죠. 박지영. 네, 열렸거든요.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최유리, 왼쪽에서 최유리 슈팅. 하지만 김혜진이 막아냈습니다. 네. 그래도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이고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딩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슈팅.
자, 오버랩 해주는데요. 바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강하의 슈퍼사이브. 네, 역시 국가대표. 아, 네, 채윤이 벗겨냈고요. 세 명이 치고 오른쪽에 김상훈이 가는데요. 아, 네. 차 패스가 다소 길었습니다. 네, 김상은 선수가 지금 오늘 왼쪽 측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박지영. 자, 박지영 슈팅 돌아서지 못했고요. 열렸습니다. 아, 다시 한번 크로스바를 넘는 슈팅입니다. 네, 아 지금 역시 네, 넘었거든요. 넘었는데요. 왼발 들어 마무리. 네. 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지금 유영아의 골로 보이거든요. 네, 최유리 선수가 지금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네, 네 지금 김민희 골키퍼가 한 번은 막아냈으나 네, 네 재차 지금 유영아 선수의 대시 이연 지금 마지막 슈팅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김혜진 선수의 선방이 있었는데요. 네. 맞고 뒤로 흐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역시 이렇게 몰아붙이는 팀이 확실히 득점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영아 선수. 네, 여기서 지금 키를 넘긴 볼이 아, 네, 채윤이가 인사이드로 밀어 넣으려고 했던 슈팅인데. 네. 네,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헛발질이었는지 공이 들어갔는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패스해줬습니다. 자, 벗겨냈고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오른발 슛!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키고 있고요. 네, 김상은 또 잡아냈고요. 네, 김상은 흘려졌습니다. 열렸습니다. 바로 처리하죠. 김성! 김성훈입니다. 네. 여기서 확실하게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네, 조금 전 공격 장면에서 김상은 선수의 아쉬웠던 미소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네, 또 득점까지 성공시키고 환한 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끝까지 네, 여기서, 공격을 네, 늦추지 않았고요. 네,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네, 여기서 김선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김성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김상은 선수 오늘 경기 내내 동료들에게 득점 찬스를 굉장히 연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또 김성훈 선수를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측면인데요.